암강아지를 길러서 이제 그 새끼를 낼 때에는 6개월째 가발정이 옵니다. 가발정이 왔을 때는 일단 한 번은 넘겨야 됩니다. 수컷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있으면 다시 옵니다. 그러면 9개월째가 되는데 그때는 좀 빠르기는 하지만 교미를 시켜서 임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0일이면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을 때는 그 어미가 새끼 낳는 그 개장에 그 이불을 깔아준다든지 이 폭신폭신한 이런 것들을 깔아주게 되면 그 어미 개가 새끼를 그 낳아서 배가 아파가지고 낳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매끄럽다든지 또 이불이 깔려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강아지가 거기에 깔려서 덮여서 눌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날 때에는 판판한 곳에 그냥 낳게 하고 낳고 난 데에는 그 카페트를 깔아주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나면 배를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배가 차가우면 소화도 못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뺏겨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트를 깔아서 배가 따뜻게 해주고 뒷발로 밀고 카페트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뒷발로 밀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찾아가서 엄마 젖을 빨고 해서 영양가를 섭취함으로 개가 잘 클 수가 있고 또 개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엄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새끼 낳았을 때는 엄마 개에다가 무슨 뭐 소뼈를 과주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새끼가 낳았을 때는 엄마 젖을 새끼가 아주 적은 양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줘도 엄마가 새끼를 낳을 때 태를 먹습니다. 그 태의 영양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개가 새끼를 낳고 난 뒤에 3일 동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끼 젖만 먹이고 관리만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태 속에는 그 영양가가 많은 것을 섭취했기 때문에 3일은 문제없이 견뎌냅니다. 그 다음에 몇국을 끓여주면 안 되는 이유는 엄마 젖이 너무 불어서 유방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먹이든 그대로 그 새끼와 함께 엄마 옆에 놔두면 지가 알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풍산개는 새끼를 아주 잘 기릅니다. 그리고 다른 강아지도 같이 넣어주면 남의 개도 길러줄 만큼 새끼 관리를 잘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새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기르기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끼가 이제 한 눈을 떠서 걸어 다닐 정도 되면 그때 엄마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좋은 영양가 많은 것을 먹여서 젖이 많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15일이 넘으면 눈이 뜨게 되면 엄마 젖이 보이기 때문에 마구 여러 마리가 달라들어서 어미 젖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럭무럭 큽니다. 그래서 23일이 되면 이유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유식은 엄마가 먹는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료를 겨울에는 지방이 좀 있는 걸로 먹이고 그리고 여름에는 열량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방이 좀 적은 사료를 먹여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끼 때는 좋은 사료 30% 조지방이 30%가 넘는 그런 사료를 먹여주는 것이 엄마 개에게도 좋고 새끼 개에게도 좋습니다. 그리고 23일이 되면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회충약을 먼저 먹이셔야 됩니다. 회충이라고 하는 것은 14일마다 성견이 됩니다. 그런데 새끼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 젖으로부터 그 알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와서 14일이 되면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되면 바로 또 알을 또 깝니다. 그래서 14일마다 계속 알을 깝니다. 그래서
8일이 되면 두 번째 이제 성충 알을 까게 되는데, 성충이 돼서 알을 까게 되는데, 그 이전에 23일째 되었을 때 휘충약을 먹여서 그 휘충을 싹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엄마 젖의 영양가를 잘 흡수해서 강아지가 면역력이 좋고 튼실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8일째 또 한번 휘충약을 먹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14일이 지나면 성충이 되기 때문에 42일이 되기 이전에 38일쯤에서 휘충약을 다시 먹여주면 아주 강아지가 튼실하게 자랍니다. 그럼 강아지 뛰는 시기는 언제냐? 42일째 되면 강아지를 이제 엄마로부터 뛰어서 분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젖이 35일이 출산 이후에 35일이 되면 젖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젖에. 젖에는 엄마 젖에는 항생제가 있어서 이제 그 어릴 때에는 모든 병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엄마 젖 속에는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일째부터 이제 그 엄마 젖의 면역력이 항생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40일이 넘으면서 파보 주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설사병, 피똥 싸고 죽는 그런 병인데 파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파보 1종만 돼 있는 예방 주사를 한번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50일째 돼서는 이제 혼합 백신이라고 다섯 가지가 돼 있는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그 예방주사에는 이제 다섯 가지가 돼 있어서 한 50일째 놓으면 한 50% 정도 면역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50일째 되면 50%의 엄마 젖 속에 있는 항생제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고 있을 때는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사를 놓아도. 왜? 엄마 젖의 항생제가 그 균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50일이 넘으면 많은 항생제가 그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들어갈까 해서 50일째 놓고 그 다음에 20일 다 돼가서 18일 내지 20일째 또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그때 놓으면 엄마 젖의 항생제가 30%밖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70%가 소멸되기 때문에 예방될 수 있는 효과가 한 70% 됩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90일에서 100일째 놓으면은 그때는 100% 들어갑니다. 엄마 젖 속에 있는 항생제가 거의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방주사를 실시했을 때 100% 들어간다고 믿어도 됩니다.